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업종은 백신주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예,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 등이 최근에 200% 이상 폭증하면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주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며칠 전에 식약처 측에서 한 가지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 이 전년도의 백신 시장이 30%의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서 국내의 이 백신 시장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국내 업체들의 4가 독감 백신 제품 매출이 평균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좀 종목별로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오르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3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시총이 10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길게 보면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밸류에이션이다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덩치가 큰 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7% 가깝게 상승했고 현재 100만 원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백신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상에 대한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른 매수와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은 이 증권업과 전력 업종입니다.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업종도 있지만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어떤 업종이 이익 추정치가 이 하향 조정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전력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이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도 현재 적자로 좀 돌아선 상황인데 WTI 가격이 최근에 소폭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말에 유가를 8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을 내놓았습니다. 또 증권업도 마찬가지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1%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유동성이 곧 펀더멘탈인 증권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급을 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산 이 기업이 NC소프트였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이 NC소프트였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리니지2M이 대만의 양대 앱마켓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요. 리니지 W는 24년간의 모든 것을 모은 마지막 작품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소통을 위한 AI 번역 기능을 넣었다라면서 기대감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크래프톤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장한 지 7거래일 만에 이제 공모가인 49만 원대를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5% 넘게 오르면서 49만 2,500원대에서 어제 시장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4거래일 동안 21%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올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더불어서 이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출시 모멘텀까지 갖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앱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이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72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예, 특히나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51만 원대까지 제시를 했는데 신작을 반영한 내년의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60% 가깝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별 뉴스 살펴봤습니다.